여러분 안녕하세요,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에어페미아입니다. 이번에는 에어페미아 전체적인 항공기 내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무려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집니다. 현재 김포국제공항을 이렇게 제주국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. 에어프레미아 41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저가항공치고는 좀 비싸지만 타볼만하네. 서비스 자체가 퍼스트 같아 4만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에어프레미아는 220V 콘센트가 있습니다. 저는 65W 무선 충전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. 멀티미디어 모니터는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. 다음에는 한번 사용해 보고 싶네요. 이제 제주국제공항 도착하기 지점입니다. 서귀포 쪽은 맞네요. 에어프레미아 제주도 갈 일 있으면 꼭 타보세요.